노회찬 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노회찬 국회 전 국회의원의 국회장 때 그 앞에 전경 모습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죽을 때 그때 이제 서거라는 말을 씁니다. 사거, 죽어서 떠난다는 말을 높인 말이 서거입니다. 그 죽음을 미화하는 거죠. 노회찬 의원이 그 이번에 그 돌아가시고 빈소에 4만 명 거의 넘게 그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주로 좌파 시민들이겠죠. 네, 정치인들이겠죠. 그렇지만 그 진영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그런 정치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그 국회장 이렇게 지내는 거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아까 그 정명 대표의 그 상과 이렇게 주변 보면 굉장히 그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고 천국 같다는. 여기에 국회의장 노회찬 의원의 국회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마디로 침통합니다. 앞서는 병사였으니까 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갔으니까요. 아쉬운 건 59세 만 59세 이틀만 더 살았더라면 만 60세가 되시는데 하여튼 59세에 떠났으니까 우리 한국의 평균 여자 평균 연령이 82세인데 59세면 굉장히 애석하죠. 네, 그렇지만 또 뭐 할 일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는 생각이 있는데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소망 여기에 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 진누르는 슬픔, 오열, 침통, 절망, 분노, 원망. 그 이정미 그 이 정의당 대표죠. 네. 그분이 이제 이런 조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 논평가 아마 황장수 씨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왜 원통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아주 이 반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원통한 죽음. 본인이 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 원통한 죽음이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한 목사로서 이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애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보수파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살한 것을 미화하는 그런 문화, 자살의 문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 형을 가한다. 자결의 문화. 이게 노무현 씨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이 좌파 정치인들, 이 죽음의 문화, 자결의 문화, 이거 안 좋은 것입니다. 자살이 죄인데요. 예. 죄로 자기의 죄를 속죄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여기 서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거를 서거로 높인 말인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서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화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모하고 뭐 그 열기 이런 그 것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주 속으로는 그냥 막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그 분노 좌절 아주 그냥 그 침통 절망 이랬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공모 경제적 공진회 모임 주말입니다.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얘기 나온 건 경공모에서 이 노회찬 의원이 앞으로 정권 바뀌고 그렇게 되면 아마 복지부 장관처럼 장관 정도는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했고 그래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박을 해서 좀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청탁도 없었다? 아니 그런 눈먼 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경공모가 어떤 청탁도 없이 돈을 주었어요? 자선사업입니까? 자선사업 자선사업체에 주지 왜 정치인한테 줍니까? 노회찬 의원이 앞으로 별일 없다 그러는데 경공모가 돈 줬겠습니까? 어떤 청탁도 없었다. 대가를 약속한 내가 또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그 돈을 받습니까? 네. 이 정치인의 말인데 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그리고 스스로가 17, 18층 사이에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서 자결을 한 겁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왜 이렇게 생을 마치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보수파에서 이런 반응을 표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자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바른 발언이죠. 또 어떤 분이 뭐 홍준표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른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용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그렇게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 자살을 미화했다 그러니까 뭐 이 정의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 발끈했죠. 우리가 언제 미화했느냐 이렇게 했지만 아까 서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느끼려고 했던 것이고 뭐 그거 노 의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함께 참여했고 아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죠. 네. 이런 말도 해야죠. 도덕적인 발언도 있어야죠.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일견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이다. 맞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다. 아울러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했을 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까? 깨끗이 죽어요? 자살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조갑재 씨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도층의 자살과 미화 풍조를 비판한 홍준표 일리 있다. 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서거라고 자결을 서거라고 높인 미화한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황장수 씨가 제일 많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다섯 개 했는데 노회찬 죽음 감정 선동이 지배하는 사회. 예리하게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노회찬 적반하장 국회장? 억울한 죽음? 정치자금법 때문에 죽었다고? 조국이 오열을 했어? 네. 여기 조국은 아마 청와대 조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잘못됐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핍진한 생활고가 노회찬을 죽음으로 이끌었어? 진실은 진실대로 가리자. 노회찬 죽음 이후 대중의 선동, 정치권 소동, 아주 똑바른 말을 참 어려운 때 해주었습니다. 이런 논평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규재 씨도 노회찬 자살 비리를 덮을 수는 없다. 네. 노회찬 4천만 원 받았다는데 그 이상 안 받았겠느냐. 그리고 왜 검찰에 나가서 그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왜 비리를 거기서 덮으려고 하느냐. 그 노무현 경우에, 노회찬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일한 경우를 여기에 지금 함께 얘기하면서 바른 비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저 OECD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거기에 국가 자살률 보고를 2012년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35.5예요. 그다음에 헝가리 23.3, 그다음 일본 21.2, 그다음 미국 12,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0.8입니다. 이 표준 인구 1만 명, 10만 명당 죽는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은 12.89예요. 그럼 한국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2.5배가 높아요. 이런데 정치인이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2016년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한국이 25.8. 그래도 1등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부동의 1위를 지킨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참 큰 문제죠. 물론 노인들이 많이 자살하기 때문에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하간에 청소년층도 자살이 많습니다. 일본이 16.2, 헝가리가 저게 조금 뭐 잘못됐습니다. 제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한 16쯤 돼 보입니다. 네, 16. 미국이 13.8, 조금 높아졌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것도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0.8이 아니라 1입니다. 여전히 한국이 높습니다. 온 세계 그 저기 자살률을 통계를 봐도요, 리투아니아가 우리보다 조금 높고 한국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국가 자살률이 수치스러운 이런 그 낙제점을, 진짜 수치점을 받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노회찬 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귀한 생명입니다. 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게 아닙니다. 노회찬 씨는 보니까 무신론자, 무교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화론을 믿을지 모르죠. 무생물,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저 먼지 같은 것들이 진화해서 내가 됐다, 이렇게 믿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덜 평가, 아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지 모르죠. 결국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생물이 됐다가 뭐 그런 것들이 뭐 물고기가 됐다가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해서 자기까지 원숭이 비슷하게 됐다가 자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그 말을 그냥 그 현대판 미신을 믿는 겁니다. 현대판 지성인들의 미신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생명을 내가 취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파괴를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위에 큰 슬픔과 고통과 해를 끼칩니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할 확률이 4.2배나 높습니다. 자살 유가족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울함, 충격, 수치, 낙인, 무기력, 죄책감, 원망. 왜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에 이런 모순을 받고 갑니까?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상실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리고 죽어가는 걸 그냥 죽이진 말자고 우선 팔아버려가지고서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뭐 모함을 당해서 또 감옥으로 떨어지네요.
완전히 정말 아주 시체 말로는 팔자 망쳤습니다. 네. 진짜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이거 뭐 살 가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감옥에서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부러지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니까 감옥에도 주와 함께 있으니 천국이요. 어디를 가나 주와 함께 있으니 천국이요. 아,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애굽의 그 왕의 바로 밑에 총리 대신으로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형들이 이제 나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살아있으니까 이런 영광을 보고 이렇게 가족을 또 구출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토벤을 막 유산하려고 막 그냥 별별 일을 다 했다고 그러죠. 베토벤, 악성 베토벤. 근데 이 베토벤이 태어났어요. 악성 베토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그 태아 박정희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뭐 양계, 뭐 비슷한 것도 먹어보고, 네.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해서 애를 뛰어내려고. 근데 안 떨어진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한국을 처음으로 5천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난해서 건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네, 살아있으면 생명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나에게 형을 가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정치인 좀 그만두고 진짜 아주 그냥 무료 봉사하는 그 일을 좀 하면서 한 5년이고 뭐 그렇게 뭐 그 이상이건 본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네. 목숨은 끊지 말아야죠. 목숨을 끊으면 어떡합니까? 그리스 없이 목숨을 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살의 충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그 큰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살아서 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형 선고,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하신 게 아니라 네.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네, 그런 것이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미용 대표의 죽음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생각하며 많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증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의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저기 위에 있는 정보를 해외에서는 아래에 있는 정보를 미국에서는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탈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면
포즈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저 후원을 클릭해 주십시오. www.21church.com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이렇게 그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곧 개최합니다. 오셔서 함께 애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그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